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봤죠?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뭐 요만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살펴봤죠? 그래서 인코더는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리고 메일러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메일 큐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인코더가 추가한 메시지를 메일러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메시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 메시지에 적혀 있는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어떤 파일이 인코딩이 끝났는지를 기록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수업한 내용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EC2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세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MI에 자, SQS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이미지 있죠? 스팔리캐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0.007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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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자,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emailer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자, 이메일러 인스턴스에 현재 접속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메일러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메일러가 하는 역할은 이메일을 발송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메일 발송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sendmail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을 발송하는 데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PHP 자체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PHP의 mail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메일을 발송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함수 자체는 이 sendmail이나 또는 뭐 qmail이나 여러 가지 이 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연동해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메일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죠.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고 자,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sudo service apache2 reload 해서 이 PHP의 설정을 새로 로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러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vi emailer.php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줘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자, 어디를 수정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키값 바꿔주셔야 되고요. secret 여러분의 secret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버킷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인코딩 Q와 이메일 Q의 값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Q 값에 맞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위에 있는 부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SQS 클라이언트와 S3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두 개를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S3 클라이언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3에 접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while문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반복문, 무한대로 반복을 하고 그 반복을 조금 지연시키는 역할에 슬립이 들어가 있고요. 자, SQS 클라이언트가 receive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큐에 접속하냐면 $email Q, 즉 이메일 큐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면 그냥 점만 출력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자, 메시지 바디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코드 큐에 있는 메시지는 파일의 이름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바디에 들어있는 값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인코더에서 살펴본 것처럼 JSON이란 형태의 포맷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SON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JSON decode라는 걸 통해서 이 JSON decode의 인자로 들어가 있는 값을 디코딩을 해줘서 원래의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디에 담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SQS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메일에 메시지 available에 4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자,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내용을 제가 more 디테일을 클릭해보니까 자,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듯 말 듯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파일의 이름은 이것이고 이메일의 주소는 igoin@gmail.com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형태, 이 양식이 바로 JSON의 형태입니다. 그럼 요 양식을 JSON decode라고 하는 메소드의 인자로 저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JSON decode에 의해서 원래의 형태인 배열이나 객체나 그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만약에 일반적인 텍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텍스트를 자르고 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배열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객체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바디에 담겨있는 데이터에 파일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고 이메일이란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파일과 메이투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그리고 receipt_handle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mai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mail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뭐죠?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고 두 번째 인자는 subject, 즉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description, 즉 본문입니다. 그래서 mail to, 즉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이메일 주소로 요 이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파일의 인코딩이 끝났다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본문에 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메일이 발송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 로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다시 중복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delete messa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receipt_handle 즉 이메일 큐에 담겨 있던 메시지의 식별자인 receipt_handle을 핸들 값을 전달을 해서 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delete message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시지 삭제까지 끝나면 자, 어떤 파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큐에서 제거됐다라는 이 로그가 화면에 출력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WQ로 저장을 하고요. phemailer. 자, 에러가 뜨는 이유는 제가 현재 경로를 홈 우분투에다가 저장했네요. 바따따따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이 저녁 12시라서 자정이라서 제가 좀 피곤해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자. 이 데이터가 뭐였죠? emailer.php를 바따따따 밑으로 옮겼습니다. 바따따따로 가서 phemailer 하고서 요걸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뜨는 것은 resize image.php 파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코드상에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네요. 자, 이것도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mailer.php. 자, 지금 메일이 현재 발송되고 있는 겁니다. 예, Q에 이미 쌓여 있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send.html로 제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인코더에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했다, 제출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다시 이메일 큐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이메일러는 그 큐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감지해서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sum.94.png라는 파일에 대해서 처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egoing-gmail의 사용자에게 전송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자, 보시는 것처럼 sum94png의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Q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SQS는 여러분들이 서버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디커플링 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짜의 서비스, 즉 파일을 받고 그 파일을 인코딩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띄어내서 독립적인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디커플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징 시스템이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인 업무 처리였던 효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는데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하던 일을 제껴두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이 분산되고 일이 잘 처리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투두 리스트를 만들죠. 수첩에다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적어놓고 그 일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런 일을 우리 인간들도 하고 있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에서는 이런 큐잉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버 쪽에서의 비동기적인 처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AJAX입니다. AJAX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서버에서 받아오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또는 갱신하거나 할 때 서브밋을 하게 되면 또는 페이지가 리로드 되면 그 모든 작업들을 다 기다려야 됐는데, AJAX가 등장하면서 자기가 작업하던 중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을 서버로 보낼 때 클릭하면은 서버로 비동기적으로 전송이 되고 사용자는 계속 하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트 전체의 내용을 다 리프레시하지 않고도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변경하는 작업들도 일종의 비동기적인 작업의 수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S와 같은 서비스, 이 메시징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비동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스케일러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